무한정 살아 있는 것은 공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중생을 벗어내야 된다 그랬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들 잘 드셨어? 네. 정신? 네. 잘했어. 앉아 있기 힘들지? 괜찮아? 나도 앉아 있으니까 똑같은 동수야. 오늘은 법문을 육도 윤회는 이제 거짓말이다. 에? 네. 그리고 연기법을 오늘 내가 법문하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육도 윤회가 왜 이제 거짓말이 되느냐 하면은 연기법을 알면은 육도윤회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알았어요? 네. 왜 그러느냐? 연기법은 죽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네. 연기법은 죽은 건 안 되는 것이다. 그 연기라는 것은 인연연자이다. 일어날 기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인연을 지어서 연기를 한다 해서 연기법이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는 연기가 안 되지. 네.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연기가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 두 개가 있어도 죽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누가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연기를 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지. 혼자 산 사람이 자식 난 사람 봤어?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네. 그러니까 육도윤회는 거짓말이다. 왜 그러느냐? 그 답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건.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육도윤회가 안 되는 것이다. 네.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네. 죽어버리면은 모든 세상의 만물은 끝나는 것이다. 그게. 근데 죽어서 다시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얘기요. 왜 그러냐?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의 만물 중에 죽어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는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잘 들어요. 연기란 게 뭐냐? 사람이 죄를 짓든지 업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서 윤회를 한다는 것은 그건 새까만 거짓말이고. 알았어요? 네. 그걸 믿는다는 건 아, 그 바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건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중생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아무리 불러도 살아있는 중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요. 그런데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그렇고 죽은 사람하고는 산 사람하고는 해당에 하등에 상관이 없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 그러면은 죽음은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느냐.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생에서, 창조로 생에서 온 거지. 네. 어디다가 만들어놨다가 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새로 생에서 왔기 때문에 생에서 온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얘기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으면 끝이 있다고 얘기요. 끝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만물이. 그럼 끝이 없는 게 뭐냐? 말해봐요. 그렇지. 공사상 하나만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이다. 이제 알았지요? 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법문 오면 잘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좋아, 내가 기분이.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 중에 태어나서 끝이 없다. 무한정 살아있는 것은 공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중생을 벗어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중생을 벗어내야 되는 게 모든 세상의 만물은 전부 다 100% 다 중생이다 그 얘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태어나면은 끝이 있기 때문에 늙으면 죽게 되어 있고. 알았어요? 네. 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게 뭐냐? 공사상은 죽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얘기야. 네. 그렇지? 네. 그러면 그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늙으면 죽게 돼 있다 그 얘기야.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광명의 빛이 무엇이냐? 태양의 빛이나 똑같다 그 얘기야. 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사라지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 공의 사상까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바닷물도 태양의 빛이, 광명의 빛이 없으면은 바닷물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공의 사상이다. 네. 자, 여러분들이 콩을 심었는데 그 콩이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다음 생은 싹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서 한 해 동안 살면서 태양의 광명의 빛을 100% 받았기 때문에 그걸 두었다가 겨울에 두었다가 내년 봄에 심으면은 다시 싹이 날 수가 있지. 그런데 광명의 빛을 받지 않는 콩은 절대적으로 싹이 나질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은
몸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영체가 들어있잖아요. 그 영체가 공의 사상이야. 그 영체를 육신은 죽으면 갖다 내버려버리도 영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체를 내가 살아서 광미의 빛을 잘 받아놓으면은 내 몸은 죽어서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죽은 후에 내 영혼만큼은 영원히 불생불멸이다 그 얘기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바로 공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영체는 죽음이란 게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계를 받아라. 네. 하는 것보다 내가 비우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풀어주니까 네.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 그냥 죽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질 폭 잡고 살면은 몰라도 내가 다음 생에는 환생을 받든지 안 그러면 내가 용화세계를 가든지 어디 가서 내가 귀신으로 살더라도 항상 세상을 내가 없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세상을 살려면은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죠? 네. 그럼 부처란 게 뭐냐? 부처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부처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물 먹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 그래서 부처도 육신은 중생이다 그 얘기야. 네. 왜 그러냐? 네. 중생이니까 늙으면 죽어요. 부처도. 그 석가모니도 늙어 죽었잖아. 네. 그렇지? 네. 늙으면 죽어요. 그럼 석가모니도 중생이다 그 얘기야. 네. 알아들어요? 네. 안 죽는 게 없어요. 그러면 죽어야 여러분들이 공의 사상이 되는 것이 되니까. 알아들어요? 네. 왜 그러냐? 사람의 육신은 세월이 가면 늦기 때문에 오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봐야 쓸모가 없어요. 늙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버려야 된다 그 얘기요. 네. 알아들었죠? 네. 버려버리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말을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네.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부처는 아니에요. 부처는 깨우침이셔야 돼요. 그 깨우침 속에는 깨우침이 공의사상이 되니까 네. 그럼 그 깨우침 속에는 뭐가 있느냐? 광명의 빛이 더 그 얘기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사상 안에 연기법이 들어있는 거지. 네. 알았죠? 네. 연기법은 공이 없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아,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거지. 네. 바닷물 없으면 파도 치겠어? 안 칩니다. 안 치죠? 네. 그래서 그 바닷물은 공사상이고 네. 파도는 연기법이다 그 얘기야. 왜냐?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친다 그 얘기야. 네. 알았죠? 네.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중하지. 네. 바닷물이 소중하다는 것은 미륵 부처의 공의 사상이 필요하고 광명의 빛이 필요하다 그 얘기야. 네.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어요, 인자? 네. 그러니까 말하려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은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세밀하게 일러주면 죽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들으면은 자꾸 들어야 돼. 알아들을 때까지. 사람이 생김새도 다 틀리죠? 생각하는 머리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좋아서 에? 네. 빨리 알아듣고 공부도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밀어넣으니까 일러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귀에다가 밀어넣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노인애들이 옛날에 아이고 저거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귓구녕을 그냥 가락으로 쑤셔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네. 그런데 그런다고 알아듣진 아니요. 그래서 자 윤회는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잘 들어요. 연기법은 똑같은 것만 되는 거야. 똑같은 거. 네. 모양이 같은 것만 되는 거지. 네. 모양이 틀리고 서로 간에 해당이 없는 물건은 연기가 안 되는 것이다.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요.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어서 업에 껴가지고 축생이 되면은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죽어서 짐승이 되고 또 짐승도 또 죄를 지면 또 사람 몸으로 오고 에? 네.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연기법이 아니야. 네.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기존 불법에서 말하는 윤회법은 전부 가짜. 만들어서 그냥 이상하게 그냥 짜맞춰가지고 무식한 사람들 앉혀놓고 그걸 써먹는 말이지. 지금 시대는 얼마나 세상이 발달되었는지. 아, 그 텔레비 봐보소. 자동차도 손으로 다 이렇게 만져서 제작 요새는 보면은 사람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 해버려요. 로봇가. 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 병원에 가서 큰 대수술 하는 데는 로봇가 해요. 사람이 안 해. 네, 맞습니다. 에? 네. 그 왜 그래? 인간이 앞으로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얘기야. 아이, 주차장 가보소. 사람이 돈 받고 그러는 것이 주차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기기로 해놔가지고 차 갖다 대고 카드만 집어넣으면 얼마 돈 나오지? 네. 그 카드가 돈 주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 기기가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옛날부터 내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상이 발달되면 인간이 살기가 힘들다 그랬어 내가. 네. 아 여러분들 돈을 어디 가서 벌 거야 앞으로.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좀 있어 보소. 이제 봄 되면 국회의원 이제 선거하죠. 네.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들 필요 없어요. 국회의사당에 이제 노버트가 앉아 있어가지고. 요놈은 경상도 노버트. 요놈은 전라도 거. 요건 강원도 거. 아, 그리고 앉아 있으면 다 되는데 사람이 온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도 좀 있으면 이제 필요 없어요. 너부터 하나 큰 하다 놓으면은 너부터 다 해버리는데 대통령 뽑을 일이 없잖아. 아,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간이 내가 수도시 그 얘기했어요. 옛날에 10년 전부터. 세상이 발달되면은 인간이 살기가 힘들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서 물어봤어. 돈 벌어서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살래? 그냥 행복을 살래? 한번 물어봤어. 뭐라고 한가? 사람 양간다고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3000년 전에 썼던 말 지금 쓰면 누가 그 사용을 하나? 내가 용화사 불법 빈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12년인가 13년째 돼가 12년 됐는가 그럴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와서 불법을 내가 피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앞으로 사라진다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철을 하고 뭐 우리 독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철도 아니야. 네. 이거는 깨우침을 배우는 데지. 네. 이거 무슨 이건 철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도 봐서 이거 갖다 내버려 버리고 양복을 입고 하려고 하냐 생각도 있어. 아 나도 무엇이냐 시사복 입고 딱 하고 나가서 앉아서 하면은 멋있어. 네. 근데 내 말이 내가 종교를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용화사가 세상에 나오면은 종교가 없어지느냐? 그 이유가 있다니까. 10년 전에 내가 시작을 했는데 그 10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야. 네. 내가 그걸 바꿔놨다니까? 네.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여기 뭐, 지금까지 쭉 살아 와봤잖아. 네. 절에 가서, 열심히 빌고 해도 석가모니는 죽어버리는데 누가 그 연기를 해? 못합니다. 불쌍한 그거 허수아비와 똑같은 것인데. 네. 아, 누구랑 연기? 죽하고 연기를 해? 못합니다. 아, 여러분이나 스님이나 똑같은 중생인데. 맞습니다. 중생끼리 연기해봐야 소용없어. 네. 그 집에 가서 있는 집이 남편하고 어디 버디기지 절에 가서 스님한테 연기가 앉아있어. 답답한 사람들이네. 아, 그건 너무 남자잖아, 그건. 집에 있는 건 내 것이고. 뭐, 이게 그, 저, 남의 남자하고 가서 연기를 해, 절에 가서. 그래, 안 그래? 참 답답한 사람들이. 옛날에 살기 힘들 때, 나는 6.25 사변 전에 나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지. 6.25 사변 전에 산 것도 잘 알고 사변 후에 우리가 살아온 것도 잘 알고 살아보면은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네. 세상이 바뀌는 대로 인간이 따라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고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행여나 좀 가서 좀 기도도 하고 좀 빌면 좋은 일이 좀 있을랑가 해서 절에 가서 쌀 가지고 와서 놓고 빌고 무릎이 달아지도록 빌고 목이 터져라 석가모니로 불러쌓고 그랬지? 네. 지금 생각하면 어때? 누구예요?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죠? 네. 죽은 건 연기가 안 되는 것이라니까. 알았어요? 네. 그러면 자 석가모니가 죽었다.
그러면 석가모니 영체는 안 죽었어요. 육신만 죽어버린 거지. 네. 그러면 죽은 영체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집에지 이제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부탁해봐서. 아이고, 요새 살기 좀 힘드는데, 돈 좀 벌게 해주시오, 할아버지. 못 살겠네,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돈이 들어오나? 세상에 사기꾼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빌어서 돈이 생기면은 사기꾼 무슨 빌어서 사기꾼이 빌면 돈 나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죽은 건 연기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똑같아. 똑같은 사람으로 와서 한 세상 살다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공의 사상으로 풀이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야. 죽은 사람은 풀르지 마라. 네. 이미 떠난 사람을 뭐하러 부르느냐.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미륵구차가 왔다고 얘기야. 그러면 미륵구차가 새로운 사람은 그러면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 미륵구차는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선인이라고 해도 뭐 내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선지식이라고 보고 똑같은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몸에 가서 광미빛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빌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얘기야.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이 죽어서 유래할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왔고 기독교에는 죽으면은 천국을 간다. 이걸 가지고 이제 떠들고. 그렇지? 네.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 한 것도 없어요. 아, 내가 뭐 공자, 맹자 너는 뭐 내가 구학문 책을 내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그 책 읽는 거 봤죠? 네. 박사요. 내가 이리 봐도 참. 그러니까 자천천자라 그랬어. 자천천자. 자천천자가 뭔 뜻인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는 체하는 사람을 자천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남이 알아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천천자 천자라면 뭐해? 그러니까 인간이 앞으로 다시 영원히 공사상이 되려면은 미륵번체한테 와서 수계를 받아야 다음 생을 기약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환생이나 영화세계를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뜻은 잘 들어요. 그 뜻은 어디가 있느냐? 그 뜻은 죽은 사람은 그 영체가 사용 불가요. 죽은 사람 영체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영원히 불생불멸하게 살 수 있는 영체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서 수계를 받으라 그 뜻이야.
아, 여러분들 봐요. 길거리에 내 가다가면은 뭐 고철 같은 건 이제 굴러다니잖아요. 네. 그 고철을 놔두면 썩어 없어져 버려. 네. 거기에 용광로로 들어가면은 쇳물로 녹여버리지.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쇠뭉치로 나오면은 무엇이든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되는 거야. 네. 철근도 뽑고 뭐 예시빔도 뽑고 뭐 다 뽑을 수가 있지. 네. 그걸 뭐라고 그래? 환생. 환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고철이 아니고 죽으면 못 써. 왜냐면 금방 썩어버려. 쇠는 금방 안 썩는데. 그러니까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영체만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가 수별을 받아서 고이고이 간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사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죽어서 자식한테 야 이 자식아 나 죽을 때 너 잘 봐라. 내가 죽고 나면 너 꼭 천도제를 지내둬라. 할 필요가 없어. 네. 네? 네. 여러분 자신이 가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요. 둘이 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연기법. 연기법. 혼자 가는 건? 공상. 공예사상이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공예사상이 됐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동행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둘이 같이 가면은 중생으로 사라지는 거야. 네, 맞습니다. 혼자 가야 돼요. 그 바닷물도 보면 두 개가 저러 이러면서 연기하나 바다가 두 개가? 어, 웃어. 혼자. 부처도 하나. 부처가 두 개면은 두 개가 연기라니까 그 부처가 아니야. 중생이지. 그러면 태양도 그러면 두 개가 있어야 돼? 야, 낮에는 내가 비치고 저녁에는 내가 쉬고 또 네가 비춰 밤에는 그건 밤낮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모든 성인군자들은 태양의 광명에 비춰서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고 살다가 네. 세월이 가니까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세월이 가니까 늙어서 다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천국이 어디가 있어? 없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공의 사상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꽃인지 된장인지 알지?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 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 네. 또 눈으로 보니까 내가 확인이 돼. 야, 이것은 난초꽃, 이것은 뭐 복숭아꽃, 네. 저것은 뭐 사과꽃 다 알 수가 있잖아. 네. 눈으로 내가 보기, 확인이 안 되는 건 다 거짓말이니까. 맞습니다. 성분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어. 네. 부르면 대답도 오고. 야, 오늘은 영화사 가면 꽃이 멋있는 꽃이 화분이 있는데 가서 한번 보자. 와서 보니까 꽃이 이쁘지. 네. 이 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게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볼 수가 없잖아. 사라진 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 요새 석가모니 불법을 풀이하면은 무상하다 그 뜻이요. 알았어요? 네. 무상하다는 건
없어지고 사라졌다 그 뜻이야.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도 뜻은 있어. 네. 왜? 무상하다. 그 말은 좋은데 그 사람들은 풀이를 잘 몰라요. 왜? 중생이니까. 네. 네? 네. 풀이를 못 이어.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풀이하면은 자기 것이 볼록이 나니까 중간에 그만둬야 돼. 맞습니다. 그래. 그렇지. 네.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봐요. 여기서 순천에서 이거 올라오면요. 옛날 같으면 이거 그냥 한 달을 걸어와야 돼. 요새는 자, KT 타면 그냥 싹 오면 그냥 한 두 시간 반이면 그냥 와버려야 서울까지. 이런 세상인데. 네, 맞습니다. 눈 감고 앉아서 뭔 생각을 해? 내가 언제나 죽을란가? 아이고, 이놈 뭐 돈을 언제나 벌란가? 그거 생각하나? 여러분들 생각은 자유야. 네. 생각은 뭐고 자유는 뭐야? 생각은? 자유는? 네. 자유도 내가 무상한 것이야. 이. 내가 여러분들 지금 법문 하면 잘 알아듣죠? 네. 내가 대학원으로 넘어가서 높은 교재가 나오면 여러분들 골치 아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 재미있게 이렇게 법문도 하고 탁탁 꽂히게 말하니까 재밌죠? 네. 내가 부처는 말로만 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도 내가 공의 사상으로 내가 깨워치고 풀이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맞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깨워치으로 내가 풀이하면은 우리말은 입을 이렇게 봉해야 돼요. 자, 너는 어디 가니? 너 오래간만이다. 네. 얼마나 있다가 집에 갈래? 이런 걸 가지고 말로 쓰지. 네. 이걸 내가 깨우청으로 풀이하면 기가 막혀버려. 그럼 우리나라 말도 보면은 정확하게 100% 말이 잘 돼 있지를 않아요.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헷갈리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또 이제 낭직하시 줄게. 네. 기가 막혀. 들어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고 하니까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니 절에 가보소. 조금만 봐하면은 천도제 지내고 아이고 지내고 나니까 꿈에 아이고 할머니가 보였어. 그래요? 돈은 받아먹고 천도제는 지내줬으니까 쪽집이든 낮짝이 있다고. 중이 가만 생각하니까 양심은 찔리지. 또 한 2주나 한 달 또 있다가 또 절에 가서 아이고 스님 아 또 할아버지가 꿈에 보여. 근데 옷을 꼬무쭉쭉 입고 왔는데 보니까 참 심사가 안 좋아 보이던데 이 천도지를 지냈는데 대체 왜 그럽니까? 그거 물을 거 아니야. 네. 중이 말을 적 때는 어떻게 한줄 알아요? 더듬어. 아주 그거 참 자신이 없으니까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들 성질 내는 사람들 봤죠? 대화하다가. 대화하다가 성질 내는 사람은 자기가 불륜인가 화를 내는 거야. 성질 내는 거. 지가 불리하니까 소리를 질러요.
알아들어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 저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이 소리 지르잖아요. 네. 그건 남편이 풀려니까 강압적 소리 지르는 거라고. 아이고 저 두두해! 뭐 저 두두해! 이러지. 풀려니까 어거지로 막 눌리는 거야. 그 왜 그래? 중생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은 원래 머리가 좋다 그랬어. 그러면 여자는 야, 넌 남자라고도 하지만은 머리는 너무너무 못해 임마. 응? 응. 내가 밥은 주지만은 너는 앞으로 살기 힘들 것이다. 그대로 살면. 응.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천도가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생이 중생을 제도하겠어? 잘 들어요. 공의 공사상이 아닌 것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랬어. 알아들어요? 공사상이 되어 있는 상태야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뭔 뜻인가? 공사상이 예를 들어서 요게 공사상으로 돼 있어야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기존 불법은요, 그건 버려버려야 돼. 쓰레기통이다. 잘 들어요. 기존 불법은 그냥 그건 스님들 들으면 기분 안 좋겠지만은 버려버려야 돼. 쓰레기통이다. 알았어요? 네. 공사상이 되려면은, 에? 공사상. 어떻게 하면 공사상이 되겠어? 그러면 공사상이 돼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이거 대학교 교재보다 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봐야 돼. 공사상이 돼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건 석가모니가 공사상이 돼 있는 깨우침을 가지고 있는 부채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다. 그게 한번 뿌려봐. 어쩐다고? 틀렸어. 연기.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 이건 지구상에 안 사는 한 사람 없어요. 지구에. 잘 들어요. 네. 공사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공사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에?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모르지? 요만큼만 말이 조금 바꿔놔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아직은 미숙하다 이거지, 공사상이. 네. 그렇지? 네. 공사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 중생을 제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천도지를 지낸다고 그래서 죽은 귀신이 윤회받아서 오겠어? 그건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야. 알아들어요? 네. 오리비리 멍청이 앉아있네. 자, 그러면 바닷물이, 네? 바닷물에 바닷물을 의지하고 사는 게 누구야? 중생. 중생.
물고기지? 네.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 살지? 그 뜻이 아니지. 연기는 고기들끼리 하는 거지. 고기들끼리. 잘 들어. 바닷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기서 연기를 살 수가 있는 거지. 바닷물이 죽어 있으면은 물속에 들어있는 고기가 연기를 못 오고 죽어서 쓰러지는, 사라지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알아들어? 네. 그러면, 부처도 살아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감사합니다. 알아들어요? 그럼 부처가 죽어버리면은 아무리 깨우침을 가지고 있어도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고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러면 바닷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고기나 해초나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그 공은 공이라도 살아있는 공사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네. 알아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리면은 바닷물이 죽어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네. 그러면 그 공사상이 누구냐? 바로 부처라 그 얘기야. 네. 그러면 부처가 죽어버리면은 중생하고 연기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살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광명이 빛이 있어야 되겠죠? 네. 광명이 빛이 없으면은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고 얘기야. 그래서 유일하게 지구상에 유일하게 미륵부처 그 한 사람만이 몸에서 광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절에 가서 염 부르고 목탁지 먹는 거 연기가 되겠어? 안 됩니다. 아, 그 실전문지거리지. 살아있는 부처한테 광명의 빛을 가진 부처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 돌아가셨는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 우리 아버지를 좋은 대로 환생을 좀 시켜주십시오 했을 때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영체에다가 부처님이 광명의 빛으로 넣어주면은 그 영체가 다시 환생일로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야. 네. 알았어요? 그걸 천도라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 생각해봐서 무슨 놈무가 아이고 썩을 놈 그냥 무당도 두들고 그냥 뭐 저 수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천도한다고 이러지. 스님들도 막 저거 막 해삼선요 두들지. 우리 절에는 또 생지장이 있어갖고 살아있는 생지장이 생지장님 우리 영가 좀 좋은 데 보내주시옵소서 두들지. 막 또 막 춤을 추고 이리쌓잖아 막. 무시놈은 그게 양대기야 뭐 소쪽공이야. 이리쌓고 막 이거 무슨 양대기를 들고 이리쌓고. 아니 시끄리야. 그 뭔 짓이야 그게?
아, 양대기 들고 왜 이걸 뜯어서 이래요. 이래 싸고. 에이, 삼수, 막! 에이, 에이! 이래 싸고 막. 헤이, 헤이! 이래 싸고 막. 막 뺑뺑이를 돌고 막. 뺑뺑이를 돌고 막. 헤이, 헤이! 이래 싸고 막. 이래 쌌잖아. 양대기를 들고. 그만, 코발톤 스님들을 또 펴가지고 저것을 또 막. 헤이, 헤이! 싸고 막. 뚜들고 가면 양대기 들고 뚜들고. 그 무슨 양대기 들고 뚜들어서 우리 한번 두고 뚜들고 귀신이 가나? 에이, 에이, 참네. 그 뭔 짓이야, 그게. 내 말이 맞죠?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다를 거 없어. 자기가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은 용화사에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차 계실 때는 몰랐는데 가시고 나니까 차 마음도 아프고 보고 싶습니다. 한번 가신 분을 불러도 대답도 없고 날이 갈수록 보고 싶고 참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좋은 데 가서 환생을 하시든지 용화실을 좀 보내주십시오. 오라고 내가 해줄게. 오면 해줘요. 얼마나 좋은 줄 아시죠? 천도를 잘해버리면요 집안이 태평성대야. 부자는 안 되더라도 살아가는데 고가 없어. 알아들어요? 네. 내가 참 말하는 게 그러지 옆에 가면 절 있잖아 이거요. 네. 지 말로 이 뒤둥아리로 지가 붙여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지가 죽으니까 아이고 나한테 꼭 저녁마다 다섯 번 오더라고. 죽고 날부터. 그 뭐 들어오냐? 천도 받으러 온대. 내가요, 앞으로 지구가 끝날 때까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온 거지, 내가.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필 때는 서로 연기를 잘하죠. 네. 아, 말도 있어요. 속담. 은행나무도 둘이 마주봐야 연다고 그러죠. 네. 응? 네. 그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네. 은행나무가 암 놈은 어떻게 생겼어? 뭐라고? 뭔 소리를 들어봐. 이런 젠장. 은행나무 저 숨 너무 어떻게 했어? 수컷. 아니 세상에 말도 이치가 있는 거지만 무대뻘 하면 안 돼. 아니 은행나무가 속담 있는 게 누가 전하는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은행나무도 마주봐야 연다. 이제 그런 속설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은행나무가 가지가 쭉 늘어지는 은행나무는 암컷이다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 많이 열고 가지가 이렇게 쩍쩍 이렇게
옥수수 매 이렇게 가지 매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죠. 쪽쪽 뻗어서 올라간 나무는 숨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 잘 안 열어요 그것은. 근데 왜 가지가 이렇게 늘어졌을까 아는 사람? 어? 왜 은행나무가 안 커선 은행이 많이 열고 참 은행 맞을 때는 참 보기 좋죠? 네. 근데 어디서 그렇게 가지가 늘어져 있어? 은행나무가 은행나무만이 아니고 네. 모든 나무에 열매가 여는 나무는 전부 다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다. 뻗어 옆으로 뻗어 나가서. 에? 네. 그 옆으로 뻗어 나간다는 뜻이 무엇이냐?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에 안으로 품는다 그랬어. 안으로 품어요. 에?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야 태양의 광명의 빛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개오개 이렇게 쫙 올라간 나무는 태양의 빛도 적게 받고 성품도 꼬장꼬장이 좋다니요. 왜 웃어? 사람도 마음이 푸짐한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응?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김새가 이렇게 요리적인 사람은 성품도 꼬장꼬장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저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이 우선 첫째 눈매가 부드러워야 돼요. 눈이 부드러워야지 눈이 매눈같이 생긴 사람은 꼭 건조가 있어. 건조가. 네? 네. 그리고 앞뒤 이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은 욕심이 많고 건조가 있고 눈이 처진 사람 눈이 처진 사람은 성품이 개차반이고 코가 코 설주 이걸 설주라고 그래 콧대 이거 네. 그것이 턱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그런 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옆에 가면 큰일 나요. 그건 꼭 뒤에 후안이 있어. 건조가 안 좋아요. 코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절대 상대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눈이 차다 일어난 놈이로 거슬 출해. 생긴 사람이 성품이 좋은 것이다. 은행나무 가지처럼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면요. 아주 편해요. 대화해봐. 라면을 끓여 먹어도 기분이 좋다니까. 근데 그 꼬장꼬장 사람만 만나보소. 아이고 온갖 놈의 잔소리 다 하고 말 안 하면 또 눈으로 해요. 눈으로. 안 그러면 막 기분 좋으면 머리고 기분 나쁘면 또 대가리를 이래요. 꼬나보고. 아 이거 못 써요. 사람이 모든 자기의 마음에 들어있는 성품이 나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장미꽃이 좋아도 몸뚱이를 가보면 가시가 떠떨떠져서 정 떨어져요. 네. 그렇지? 네. 이게 왜 그러냐? 내 몸은 가시가 있고 이렇게 억세도 내 마음 하나만큼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다. 그 뜻으로 장미꽃이야. 그러니까 눈이 이래 있어도 나도 자식을 낳을 수가 있다, 좋은 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 장미가 과시가 있을까? 그래도 그거 갖다 이렇게 땅에다 갖다 눕혀놓고 묻어놓으면요. 금방 그 뿌리가 나요. 그 번식을 그런 식으로 해요. 갖다 누워서 묻어놓으면 너무 굴만 갖다 땅에다 대면 싹이 나요. 뿌리가 벗겨.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데는 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조건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조건은? 아이고, 후계를 받아야 된다니까. 여섯 가지로 간지 않네. 아, 내가 지난번에 법문도 여러분 유튜브 본 사람? 유튜브를 안 본가 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근데 왜 근데 가만히 입을 오므리고 있어? 유튜브 본 사람? 우리는 안 보네. 열심히 해서 뭐지요? 안 보고. 안 났나? 아, 자, 알아갔네. 유튜브 보니까 기분이 어때? 좋습니다! 아니, 하루 전에 이게 50만 명. 어때? 허재가 놀래가지고 문자 왔던 거야. 첫날 놀래가지고. 신기합니다. 하루 전에 50만 명씩. 좋아요가 참는 좋아요가 7만 9천 명. 근데 그게 영화사가 그동안에 좋은 일 많이 했지 나쁜 게 뭐 있어? 네, 맞습니다. 차, 그냥 어려운 사람들 내가 많이 도와줬잖아. 네. 몸에 귀신 붙어가지고 귀신 있어서 밤에 잠 못 자고 그냥 시렁시렁 것도 내가 다 띄워줬지. 맞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그냥 막 그냥 귀신이 막 괴롭히니까 그것도 띄워줬지. 네. 미친 것도 고쳐줬지. 네. 아픈 것도 고치죠. 아이, 얼마나 더 잘이죠. 응? 여러분들 다른 절에 가보소. 무엇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기가 용화 세계라니까. 여기가 낮에는 시간 되면서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놀다가 밤 되면 영화 성진으로 들어왔다가 또 아침도 또 나가고 참 팔자 좋지. 응. 네.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얼마나 더 좋아요. 네. 또 하나 일러줄게. 네. 사람이 죽으면요 육신은 없어도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영혼들이 배가 고파서 못 살아요. 배가 고파서. 네.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 귀신들이. 그러니까 저런 데 식당, 뭐 잔치집에 뭐 뷔페 식당 뭐 이런 데가 있가지요. 뭐 소상난데 네. 뭐 이런 네. 귀신이 그냥 상상을 못 해요. 상상을 못.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예식장 한번 가면 그 부비식당 있죠. 네. 귀신을 내가 지난번 보니까 한 300만 명이 넘더라고. 300만 명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막 나는 귀신을 잘 보잖아. 네. 그냥 막 집어먹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 막 귀신들이 집어먹느라고 막. 그러니까 멍.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육신이 없으니까 그 먹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행생이들 한 손으로 하면 두 손으로 막 집어서 먹어 제끼야 막 상상을 못해요. 귀신이 되면은 배가 고파서 못 살아. 그런데 또 한 가지 내가 살면서 너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배고픈 사람 밥도 많이 사주고, 에? 네. 돈 주고 밥도 사 먹고 돈도 주고 그런 사람은 그 공덕이 딱 얘기야. 네. 있어가지고 귀신이 그렇게 배고픈 것을 많이 느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광명의 핏을 받은 사람은 온 천지가 먹을 걸로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그러냐? 귀신은 중생의 눈으로 보는 거고 광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깨우친 생불로 보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먹을 거예요. 네. 알아들어? 네. 이해가 가? 네. 하늘과 땅 차이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속담도 있어. 하도 먹어서 하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는 사람? 걸베귀신 들었다고죠? 그 골뱅이 귀신이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그 새집 귀신이 나오죠. 새집 귀신. 그것은 골뱅이 귀신은 새집 귀신이라고요. 골뱅이 귀신. 그러니까 거지 귀신이지. 귀신 치거나. 그러니까 새집 귀신 심어는 말도 못해요. 이러면 한번 걸려봐. 맞았잖아. 그래서 그 하도 먹어서 하면 저거 걸베기 귀신 들었구만. 그래서 들어봤죠? 네. 그 얘기야. 죽은 사람 귀신은 배가 고파서 못 산다니까. 귀신을 못 보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우두거리 앉아있지 여러분들. 네. 모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용화사에 와서 수교를 받고 법문을 듣고 생불이 되어라 그 얘기야. 아 죽어서 온 사방도 댕기면서 식당이라든 댕기면서 냄새나 맡고 그리고 걸베기로 삶을 속았어 귀신이? 걸베기 귀신? 기가 막히지 생각해봐. 올지 가다 생각해봐. 걸베기 귀신들.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사는데 보고 내가 만드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네, 알았어요? 네. 놈이 주는 걸 내가 뭐라고 그러지? 무슨 여자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엉킬 여자 쓴다고 그랬어. 남한테 턱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건 엉킬 연자야. 네. 내가 노력해서 쌓는 걸 뭐라고? 큰다. 올해가 물어가네. 올해가 물어가. 그건 2년 연자야. 네. 2년 연자를 써야만이 큰 덕이 되는 거지. 네. 내 거꾸로 가. 네. 왜 웃어? 네. 알아들었어? 네. 그러니까 말도 아가 있고 어가 있고 그렇지? 네. 한번 이 다음에 죽어 가봐. 거짓말인가? 부자 돼가지고 곡식을 막 창고에다 처져 놓고 살아봐야 죽으면 걸베기 귀신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져 놓지 말고 죽은 거야. 없는 남살. 야,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너도 가난하지? 너가 살았지? 그냥 죽은 거야. 창고 풀어가지고. 에이? 그래 하는 거지. 처져 놓고 이 양말이 그 거는 쳐다봤다야. 참 쌀도 많고 하 부자지 또그 가난한 사람 지나가면 에이 저 새끼 저거 개불러서 저거 못 살아 저거 가난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독자가 있고 어둘 독자가 있고 그렇지 2년 네. 연자가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생 살면서 가급적이면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좋게. 네. 그래, 안 그래? 네. 한번 죽어봐.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한번 죽어보고 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그렇게 배가 부르고 살면은 못 하려고 그걸 저 초상집이나 뭐 잔치집이 못 들어 귀신이 들어오겠어. 네. 못 들어와. 제가 봤습니다.
100%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람이 저 좋은 게 있으면은 남도 주고 먹을 게 있으면은 나나 먹고 사람들도 주고 아이 배불러도 뭐 줄 필요 없어요. 배가 고픈 사람만 줘야 돼. 네? 네. 배불러 주면은 이미 배가 부른데 죽어도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줘야 돼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봐.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쌀도 많죠? 네.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들인 쌀이기 때문에 저 쌀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어? 마음이 들어야 돼, 마음. 그 마음을 없는 사람한테다 주는 거야. 마음을. 알아들어요? 네. 어, 이거 내가 팔아먹을 수도 있지. 식당이다. 팔아먹으면은 뭐가 돼? 부채가 중생이 되는 거야.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저것은 없는 사람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뭐 원래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그냥 복이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줘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았을 때 행동하고 죽었을 때 살아가는 거 똑같아. 바로 죄면 똑같아. 그러니까 남을 막 헐뜯고 미워하고 막 야이짝 막 이리 싸면은 죽었어도 그렇게 된 거야. 정치인들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막 그냥 막 억압기로 막 사람을 지 눌리고 그러면은 죽어서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약을 받는 거야 그 과보를. 네, 남한테.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게. 네. 네? 수양버들, 능수버들처럼 촤악 늘어져가지고 그냥 바람이 살살 불면 그냥 능수나무 가지 퍼들이 그냥 늘어져가지고 물 위에 가서 그냥 찰랑찰랑 이러죠.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유, 노래도 있잖아. 능수나 포도라. 그 노래도 있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사람이 다 악한 것은 없다 그랬어. 네. 그렇죠? 네. 사람이 후회해야 돼요. 악하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어때? 오늘 잘 배웠어? 네. 그러니까, 천도는 원래 천도는 없는 거예요. 네. 천도란 것은 이렇게 옮기는 뜻인데 새 생명을 만드는 건 천도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옮기는 걸 천도라고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이거 이제 천도, 천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옮긴다 그 뜻인데 원래는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환생이야 환생.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콩을 봄에 새로 심어서 싹이 나는 건 환생. 벼를 새로 심는 것도 환생. 알았죠? 그걸 환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천도는 죽은 사람하고는 아등에 해당이 없는 말이다 그 뜻이요. 그리고 또 염불에서 들지도 않고 그 괜히 시점치긋 하지 말고 재밌어요? 네. 오늘 문 텄다. 이게 뭐야? 30분? 이봐. 그렇지. 요거 한 번 치는 것은 연기로 끝나는 것이다, 인생. 근데 세 번 치면은 다섯 번도 치고 열 번도 치고 그러지?
손바닥이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잘 되기 때문에 알았죠? 네. 이건 연기고 손바닥을 여러 번 치는 것은 동사상. 참 똑똑하네.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들 보니까 말귀를 잘하더니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 에? 노래도 있어.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 있죠? 네. 그 왜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뭐예요? 나그네가 뭔 뜻이야? 왔다가 가는 사람이죠? 네. 왔다가 가는 거요. 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네? 아, 나그네는 내 식구가 아니잖아. 네. 남이 왔으면 가야지. 뭐 들어 앉아 있어, 날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물새야 왜 우느냐, 유수 같은 세월을. 왜 울겠어? 이 긴 세월이 가니까 물새가 울었어요. 또 한 살 더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 또 한 살 더 먹었어.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가는 날은 다가오고 참 큰일 났다. 날은 추워지고 어떻게야? 건강하고, 예? 네. 감기 조심하고.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